얼마 전에 도쿄로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완전 메이크업 풀 세트로 이렇게 일본에서 쇼핑을 잔뜩 해왔습니다.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로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저희 지니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짜잔! 완전 메이크업 풀 세트로 이렇게 일본에서 쇼핑을 잔뜩 해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스타 스토리로 일본 화장품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남겼었는데 진짜 엄청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직접 좀 테스트해보고 괜찮았던 제품들만 좀 쏙쏙 골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써본 제품들도 있고 진짜 너무 잘 쓰는 제품도 있고 아직 안 써본 제품들도 있어요.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직접 사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이거 괜찮은데? 싶은 것들만 산 거여서 한 40만 원, 30만 원 정도? 별로 안 썼어요. 직접 내돈내산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고고! 일단 처음으로는 컨실러 사용해줄 건데요. 베이지 컬러, 그린 컬러, 핑크 컬러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좀 핫했던 컬러 코렉팅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속등에다 살짝 테스트했는데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바르기 좋은 이런 팁으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컨실러가 나오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핑크는 이렇게 얇은 브러쉬 같은 팁이에요. 아무래도 핑크 컬러는 다크서클이나 입가 이런 데 바르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좀 얇게 올리라고 브러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보통 넓은 부위에 바르니까 팁이 넓은 부위에 바르기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팁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그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촉촉하다. 뭔가 발랐을 때 되게 크림처럼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입가 쪽 부분. 근데 요 팁만으로는 블렌딩은 좀 힘들어서 퍼프나 이런 걸로 한번 블렌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린 컬러. 요걸로는 코 옆에 붉은기 좀 많은 부분 이런 데에다가 톡톡톡 올려줍니다. 피부톤이 좀 균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코렉팅 해주고 베이스하면은 피부가 훨씬 좀 깔끔해지거든요. 프린터들에 붉은기가 살짝 남아있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살짝씩 터치해줄게요. 학생분들이 그냥 피부 표현 한듯안한듯 하게 하고 싶을 때나 쌩얼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 베이지 컬러 조금 커버가 필요한 부분 요런 데다가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눈 밑에 약간 코렉팅을 해놨으니까 얇게 커버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이들 제가 이거를 다 처음 써보는 거고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저도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색소 침착 많으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노란빛이 도는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면 엄청 잘 돼요. 키스미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짜잔! 파우더 파운데이션입니다. 아니 제가 가서 베이스 제품을 찾는데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게잘안 보이고 쿠션 같은 것도 많이 안 보이고 요런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이게 과연 좋을까 싶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서 뭔가 양 조절 그냥 따로 할 필요 없이 쓰면서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막 엄청 큰 트러블이 커버는 되진 않지만 되게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뭔가 전체적으로 피부를 좀 예쁘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니까 살짝 매트한 이런 타입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피부가 정말 정말 건조하신 분들은 조금 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컨실러는 제가 또 추가로 이 제품으로 사왔는데 스틱 컨실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막 컨실러도 이것저것 찾아다녔는데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리퀴드 타입의 그런 컨실러는 되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근데 왠지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니까 그 위에 리퀴드를 올리면 뭉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없고 제가 요거를 찾아서 사왔습니다. 저는 얘를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찍고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주거나? 근데 이게 진짜 단단하고 고정력이 좋은 스틱 컨실러거든요? 뭔가 여름에 쓰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지성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컨실러를 이제 좋은 제품을 못 찾아서 진짜 좋은 컨실러 있다면은 우리 일본 궁금이들 댓글에다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는 이제 파우더 제품인데요. 제가 파우더는 이렇게 캔메이크에서 두 개를 사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로 되어 있는 이런 파우더이고 그리고 이거는 베이지 컬러로 피부톤과 비슷한 그런 파우더거든요. 이 베이지 컬러는 컬러가 되게 많았고 어두운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제일 밝은 컬러를 사왔어요. 작은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팔자주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꺼져 보인다 싶으면은 이렇게 톡톡톡톡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꺼져 보이는 느낌을 좀 뽕긋하게 살릴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꺼진 부위가 고민인 친구들 꼭 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꿀팁 얘기하자면은 얼굴 땅콩형인 궁금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푹 들어가 보이는 그래서 요런 데에다가 밝은 파우더 터치해주면은 얼굴 라인이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파우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져 있는데 믹스하면은 살짝 보랏빛이 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좀 많이 칙칙하고 노란빛이 많이 도는 그런 궁금이들이라면은 이걸로 한번 전체적으로 좀 톤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하면은 너무 좀 건조해질 것 같아서 좀 노란빛이 많이 도는 눈가 쪽에만 살짝 올려줄게요. 그거는 이제 케이트 제품 제가 사왔고요. 세 가지 컬러가 있는 파우더 타입의 그런 브로우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브로우 파우더 같은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자주 봤던 케이트 제품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걸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칠해줍니다.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고 뭔가 후드루드랑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가지고 뽕손이신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눈썹 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뭔가 숱 채우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첫째 날에 진이랑 같이 그 화장품 매장 들어가서 막 구경하고 테스트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품을 쓰는데 막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 머리색에 비해서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브로우도 찾아서 브로우도 구매를 했는데요. 보면은 여기 브로우, 아이브로우라고 돼 있고 밑엔 컨실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타입입니다. 눈썹이 다 됐긴 한데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만 해줄게요. 약간 쫀쫀한 그런 타입이어서 살짝 라이너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잘못하면 뭉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컨실러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커버는 되게 잘 되는데 블렌딩이 잘안 돼서 좀 손으로 힘있게 눌러서 블렌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섀도우인데요. 제가 세 개나 사왔는데 이거 두 개는 이제 매장에서 샀고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왔거든요. 일본은 이제 펄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가 진짜 거의 다 펄이 있고 그리고 컬러도 한국에서는 약간 뽀용뽀용하고 되게 은은한 이런 색감을 좋아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컬러감이 좀 강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컬러감이 그나마 덜한 데일리로 쓸만한 느낌으로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있는 이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쿨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무난한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사온 요 녀석. 이걸로 음영을 좀 잡아볼게요. 야, 이거 발색이 왜 이렇게 안 돼? 보면 이렇게 약간 회색빛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차라리 이거는 쉐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회색빛이 많이 돌고 발색이 그냥 은은해서 쉐딩으로 사용하니까 딱인데요. 눈이 조금 너무 햇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서 컬러감을 좀 얹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발색이 되게 은은하네. 좀 쉬머한 펄이어가지고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그런 섀도우예요. 그리고 겹쳐서 올릴수록 점점 발색이 잘 되네요. 또 진한 컬러로 좀더 진하게 음영을 잡아볼게요. 이것도 뭔가 엄청 진한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딱 얹으니까 발색이 그냥 은은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품이 별로라기보다 스타일이 다른 느낌이에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급하잖아요.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한 방에 빡 발색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되게 은은하게 좀 쌓아 올리는 언더 쪽도 음영 조금 잡아줄게요. 좀 털어서 애교살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요 팔을 좀 눈두덩이 위에다가 좀 올려줄게요. 여러분, 애교살 메이커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애교살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많진 않았는데 요게 되게 자주 보여서 이 친구를 사왔거든요. 한쪽에는 이제 애교살을 살려줄 수 있는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한쪽엔 이렇게 붓펜 라이너처럼 리퀴드 타입인데, 일단 파우더 부분으로 애교살을 먼저 한번 살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아직 애교살 메이크업이 엄청 핫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요거를 써봤을 때 뭔가 저희처럼 애교살을 빡 살려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펄을 넣어줘서 그냥 광택이 돌아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애교살 메이커가 있다면 한번 애교살 도톰하게 살려주고 이걸로 살짝 터치해주면 애교살 되게 예쁘게 잘 표현될 것 같아요. 이걸로 애교살 밑에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발색이 강한 느낌이라 한번 블렌딩을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된 글리터거든요? 안에 이렇게 액체가 흐르는 게 보여요.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액체가 잘 섞이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택감 대박이죠? 완전 반딱반딱. 이거를 마르기 전에 블렌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광택감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눈두덩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콕콕 올려주고 마르기 전에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좀 얇은 브러쉬나 이쑤시개나 이런 데에 묻혀서 애교살에다가도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일본에서 사온 화장품들로 했더니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 그런 느낌으로 되고 있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먼저 찝어줄게요. 뷰러도 일본에서 산 주에무라 제품입니다.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간 김에 그냥 다 쓸어올 걸 왜 하나만 샀지 하고. 야, 다이소에서 또 속눈썹을 하나 사왔습니다. 다이소에 이제 갔더니 속눈썹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예뻐 보이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약간 이렇게 V컷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속눈썹. 컬러가 브라운이어서 신기해서 사봤습니다. 이 속눈썹에 붙어있는 이 점막? 이게 엄청 새까매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 붙이면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점막이 채워지는 느낌이죠. 제가 너무 거울을 가까이 대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궁금이도 괜찮지 않나요? 일단 브라운 컬러라서 자연스럽고 폭이 되게 짧은데, 제가 눈이 곡률이 좀 이렇게 있는 편이라서 너무 긴 통속눈썹을 붙이면 막 여기까지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짧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너무 좋잖아? 이거 꼭 사오세요. 뭐?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나는 가닥 속눈썹을 붙이고 살았던 것이지? 옆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 이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킹덤 마스카라. 팁이 플라스틱으로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발랐을 때 엄청 고르게 발리고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그 마스카라 똥?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비슷한 이런 거 썼을 때 막 깔끔하게 발리긴 하는데 너무 잘 안 길어져서 별로다. 약간 이런 마스카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발랐을 때 깔끔하게 발리는데 되게 잘 길어지더라고요. 제 속눈썹이랑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바르고 언더도 좀 열심히 발라보겠습니다. 그 뭔가 뭉치는 느낌 없이 엄청 깔끔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우리 일구미들이 아주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되게 좋았어요. 언더 발랐을 때도 깔끔하게 잘 발려요. 아이라인도 킹덤 거 사왔는데 완전 다크 브라운은 아니고 살짝 붉은빛이 도는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바르면은 되게 진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느 화장품 매장을 가든 입구 앞에 대문짝만으로 계속 얘가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사왔습니다. 약간 이렇게 속눈썹 풀이 보이는 부분 가려주고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풀 보이는 부분 좀 아이라인으로 쓰기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괜찮더라고요. 눈에 올렸을 때 붉은기도 그렇게 티가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올릴수록 좀 더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라인 그리면은 이런 느낌? 그리고 저의 잃어버렸던 이 점도 같이 찍어주겠습니다. 지금 블러셔가 5개거든요? 엑셀 블러셔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코랄 핑크 느낌으로 샀는데 이거는 조금 더 베이지 느낌으로 채도가 살짝 낮은 느낌이고, 이거는 엄청 연한 코랄에서 좀 진한 코랄 핑크까지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진한 코랄 핑크 느낌? 좀 밝은 컬러들 위주로 묻혀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발라줄게요. 제가 산 모든 제품이 약간 은은하게 광택이 돌아요. 이 광택에 미친 나라. 그래서 블러셔인데도 뭔가 발랐을 때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광택감이 도는? 이걸로 이제 포인트를 좀만 더 얹어줄게요. 좁은 부위에 터치하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위에 살짝만 포인트로 싹 올려주는 거죠. 이거는 세잔의 블러셔? 하이라이터?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웜톤, 쿨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사왔는데 딱 이렇게 블러셔하고 그 위에 올리면은 광택감이 이렇게 이쁘게 차르르 돌고 코에나 이런 데에도 하이라이터로 발라주면 코가 반짝반짝한데 약간 붉은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울먹울먹한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립인데요. 여러분 립 진짜 대환장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거렸는지 제가 이미 What's in my bag에서 말해버렸어요. 이거는 립스틱 타입인데 이거는 컬러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1호 컬러는 약간 로즈빛이 나는 컬러이고요. 2호는 주황빛이 더 많이 나는 컬러예요. 베이스로 딱 발라주면은 완전 입술이 물먹물먹하면서 촉촉하니 진짜 이쁘거든요. 보통 근데 립스틱이 좀 물먹물먹하면은 많이 뭉치고 발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도 안 뭉치고 발색도 되게 잘 되고 표현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글로우 베이스 립으로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물먹물먹하게 잘 올라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로 이 틴트 발라주면 아주 예쁩니다. 이제 하나는 제가 요즘 엄청 잘 쓰는 좀 레드빛이 강한 이 컬러고 하나는 좀 쿨톤 느낌스로 하기 좋은 이 핑크 컬러랑 좀 더 진한 어두운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사왔거든요. 제가 이걸 전 색상을 사오지 않은 게 완전 저의 한입니다. 이 2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발라주면 아주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 쇼츠에서 아이브 메이크업 했을 때도 이 립을 썼었거든요. 약간 이런 아이돌 같은 물먹립 표현하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헤어까지 한번 다시 만지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그 일본 여행 둘째 날에 이 스타일을 하고 돌아다녔고 그때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고 요청이 많았어서 좀 비슷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제가 일본에서 쇼핑해온 제품들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너무 좋은 템들이 많아서 제가 다음에 꼭 일본을 가게 된다면 잔뜩 사와서 우리 한국이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